사무엘상 2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사무엘상 2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이리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은 또 새로운 장 사무엘상 23장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다는 소식입니다. 그 일날은 다윗이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릴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그랬죠. 그릴라 다윗에게로 도망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릴라는 다윗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릴라의 타작마당을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지역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으면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는 그 시대에는 왕입니다. 왕이 군사를 끌고 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야 하는 거죠. 그릴라가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타작마당이 탈취를 당했다는 소식은 사울에게도 똑같이 전달이 되었을 것이고 이 일은 사울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여호와께 여쭈었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여호와께 이것을 물었느냐라는 거예요. 블레셋에 의해서 그릴라의 타작마당이 탈취를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진 것을 다윗이 들었을 때 자기는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신 것인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기름 부음이 부어진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자기가 놓여 있고 그의 수하에 있을 때와 다르게 하나님이 그를 사울에게서부터 분리를 시키셨고 분리를 시킬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홀로 하나님이 두게 하시면서 이제 유다로 들어가라고 선견자 갓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일을 시작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그 일이 내가 행하여 할 일이니까 아니면 내가 방관하고 사울이 행하도록 놔두어야 하는 일이니까라고 반드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작마당이 빼앗겼다라고 말한 타작마당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타작마당은 바로 추수를 했을 때 그 추수한 것을 알곡을 곡간에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면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빼앗겼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타작마당을 알곡은 드려서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이에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는 그곳을 지금 블레셋이 탈취를 했다라는 거예요. 영혼들을 블레셋이 탈취를 한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반드시 추수한 것을 블레셋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건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그가 물어요. 사무엘상 23장 6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에게로 올 때 다윗에게로 도망하여 올 때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에봇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에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갑니다. 반드시 여호와 앞에 나갈 때는 에봇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입고 나아가야 해요. 에봇이 없이는 여호와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간 다윗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의 자격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만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죠. 선지자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죠. 이 세 역할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진 자예요. 에봇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은 에봇은 열두 지파에 보석이 붙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흉패에 들어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빛을 가지신 그분의 의를 힘입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온전함과 빛을 가진 마음,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의로 살게 된 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살게 된 자가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가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것을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살펴볼 것. 다윗의 마음가짐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아직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이 그일라의 일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방관하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울 왕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지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어.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아가리라. 그리고 가서 내가 그 일날을 구원하리라 라고 나아가는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와 같은 마음가짐과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주위에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쓰러지고 있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알곡인데 그 알곡이 빼앗기고 있어요. 악한 영에게 빼앗기고 있어요. 택한 자일지라도 굶주린 사자처럼 삼키려고 미혹하는 사자 그 마귀가 있기 때문에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 내가 눈으로 보고 있을 때 방관하거나 아니면 내가 해보겠다고 나아가거나 이러한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건 주님의 일이지. 그건 더 기름 부음 받은 다른 종이 할 일이야. 자, 교회 안에서 어떤 영혼이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내 눈에 보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보게 하고 알게 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의 목자가 있잖아. 그 목사가 할 일이지.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외면해버리는 거. 그럴 수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저 사람을 내게 보게 하고 내게 알게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건져내리라.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가서 막 하늘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양을 갖출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는 여호와 앞에 먼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든 무엇은 소식을 들었던 그것이 정말 구원이 필요한 상건이든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께 나아가서 구일날을 구원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호와께 가서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라고 물은 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그 악한 영을 내가 가서 대적하고 저 영혼을 건져내리까 라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된다. 누구에게 구원의 말을 하든 누구를 건져내기에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야. 먼저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지도 또 구해야 됩니다. 여긴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주님 앞에 물을 때 주님이 어떻게 나아가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앞에 묻고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답을 받았을 때 확인된 상태에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블레셋군이 들어와서 나를 뺏어가고 있어요. 내 안에 지금 뭔가가 알곡이 되어져 가고 있고 말씀을 받아서 추수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을 때 블레셋군이 들어와서 그것을 점령하고 취해가려고 할 때 그 싸움도 내가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묻고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을 믿는 거. 지금 다윗의 기도한 여호와께 블레셋을 내가 치리까라고 묻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믿고 그를 구하고 그리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건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으니까 내 귀에 들려온 소식이 그게 아니라 이것은 법령이 선포된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선포된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법령의 말씀. 법은 어떻게 되죠? 법이 선포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선포한 그 법은 효력이 그때부터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든 안 믿든 그 법적인 효력은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미 너는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정죄함이 없어요. 내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법은 선포되었고 그 법령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갖고 살 때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와서 해할 수가 없어요. 법이기 때문에. 이미 선포되었고 이미 그건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와서 건드릴 수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와서 그 죄를 가지고 너는 사망이야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라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은 효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선포된 법령의 효력을 믿고 그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윗은 유다로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 유다 땅에 들어간 그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실 것을 믿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행보를 시작하셨구나라고 믿는 믿음으로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믿음으로 시작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땅에 들어간 다윗의 믿음이나 오늘날 더 이상 너는 죄가 없어라고 선포된 이 법의 효력을 누리고 있는 믿음을 가진 나나 똑같은 것이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주께서 맡기셨는가를 묻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가라 그랬어요. 가서 그들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에게 온 그 400명의 사람들은 그에게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두려움 속에 있어요. 유다 땅에 들어와서도 두려움이 있어요.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다윗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을 내가 치리까라고 여호와 앞에 물었는데, 그 다윗에게 함께한 사람들은 유다 땅에 있는 그 자체만도 두려워서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그 일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겠느냐. 요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다윗처럼 담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이제 나를 구원해서 믿음의 길로 가라고 했는데 그 길을 가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그 사망권세에게 쫓기는 그 두려움 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법이 공포된 효력을 믿고 누리는 거예요. 믿고 누리는 거는 뭐냐면 죄에서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죄를 만약에 짓게 되어지면 바로 죄의 권세인 사망 권세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지지 않아야 하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부터 담대함을 얻는,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는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어야 되는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비록 다윗과 함께함으로 선견자 가시 유다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길을 가니 함께 따라는 갔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날 구원했다니까 그냥 구원을 믿는 믿음인 것 같이 교회를 다녀요. 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그거 사망 권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다윗과 함께하는 400명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지금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무슨 그 일 나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사망의 고통에 놓여 있는데 무슨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그 사람 알 게 뭐야. 그거는 목사님이 할 일이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구원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블레셋도 내가 싸우려고 들면 안 되고 내가 두려우면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사울왕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이것도 여호와께 맡긴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된 것은 법입니다. 법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이거는 선포되었고 이거는 이제 그 효력을 내가 입도록 선포된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을 땐 그 법의 효력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쌓여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죠. 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구원에 관심이 있고 그 영원 구원에 초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영혼도 구원하고 저 영혼도 구원하길 원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이가 내 옆에 있는 고통받는 그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다윗이 시편 40편 8절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그가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즐거워한다라고 그랬어요. 자기 심령에 주의 법도가 있기 때문에 주의 뜻을 그가 행하는 것이 즐겁다 그랬어요.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이 묻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이루기를 원하는 즐거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 법도를 그 심령에 가진 사람,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나 몰라라 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진실로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갔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수가상 여인을 만났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권하여서 그곳에 더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인데 그것이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당신의 양식이라고 말한 이 순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은 그에게 양식이 되어진다는 말은 생명을 얻는 방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자기가 순종하며 그 일에 행하고 있는 이것은 그 영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이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일을 행함에 담대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믿음을 가졌다면 담대함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담대함.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영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을 돌아보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행하는 자, 그가 무엇을 온전히 하는 거야? 자기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야. 생명을 그가 얻은 자가 되어진다는 거야.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걸 의미하는데 이렇게 영적인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간다는 그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 몸이 세워지도록 영혼들이 하나하나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질 때 이 몸이 온전히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멘. 은사를 주신 것이나 또는 직분을 주신 것이나 이 모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혼구원이고 그 영혼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했고 다윗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가서 물을 때에 가라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 대적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같이 가야 될 동료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다윗은 다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다시 여호와께 묻는 것은 그의 상황이나 현재의 자격 이런 것을 볼 때 같이 한 400명은 아니 그 사울왕에게 속한 것이 왜 당신이 난리야. 우리는 지금 상황 봐라. 우리는 용사도 없고 오합지졸들이 모여있는데 이 상황이 우리가 가서 블레셋을 치겠느냐라고 말한 것이거든요. 다윗은 무엇을 여호와께 묻고자 했느냐. 자기 안에 있는 분명한 감동과 하나님의 첫 번째 받은 그 확신의 말씀. 하지만 다시 그것을 재차 확신하고 확인하고자 물은 기도는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신 것인가를 확신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확신을 심어주고자 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번을 기도하는 이와 같은 일을 기록한 또 다른 곳이 있죠. 선지자 발람. 발람은 첫 번째 모압 왕 발락이 사람을 보냈을 때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때 여호와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을 더 보내고 더 존귀하게 너를 하겠다 하니까 그때 기다리라 내가 여호와께 다시 묻겠다. 이 발람도 두 번을 재차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다시 주님께 물은 것과 차이가 있어요.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다윗은 주님 안에서 확실한 자기의 마음과 감동을 모든 자들에게 다시 확신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그들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담대함을 부어주기 위해서 발람은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보게 되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그는 그 마음에 유혹을 받아서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표현해요. 발람이 그래서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에게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불의의 싹스를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 두 번째 다시 묻고 그래서 가라 그러니까는 가다 보니까 나귀가 앞에 눈을 떠서 보니 칼을 가진 자가 서 있으니까 피하죠. 발람은 눈이 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자가 앞에 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재차 기도한다 할 때 내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다시 주 앞에 구하는 자인가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응답을 받고서도 이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해서 무엇 때문에 응답을 받고서도 또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뭔가 확신이 안 서서 더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 그건 괜찮아요. 다윗이 가진 믿음은 여호와는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일날에 가는 거를 부정적으로 말한 그 400명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오합지졸로서 어떻게 하냐라는 이러한 것들. 하지만 다윗이 가진 믿음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즉 그가 그 블레셋을 우리에게 넘긴다면 이 오합지졸을 데리고 가서도 분명히 전쟁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는 믿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다시 구했을 때 여호와께서 가라 내가 그 블레셋을 너에게 붙여주리라는 말씀을 받죠. 블레셋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 전쟁은 이미 이긴 겁니다. 오합지졸이라도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면 내게 있는 전쟁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길 수 있는 전쟁의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순종을 수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그 다음에 순종하고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블레셋이 들어와서 뭔가 내 거를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 나는 구하고 여호와가 나에게 함께하고 있고 그것을 내게 붙여준다는 담대한 믿음을 내가 갖고 나아간다면 능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옆에 있는 내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담대하게 믿고 주님이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두려움 없이 믿고 담대하게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참아 기다리라? 그럼 참아 기다리면 돼요. 말하게 하라? 하면 그때 가서 말하면 돼요. 내가 내 의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주님만큼 급하겠어요? 주님은 얼마나 오래를 기다려오신 분이에요. 태초에 계획하신 분이에요. 태초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분이 말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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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하시고 약속하시고 약속하시다 드디어 성취하시고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윗을 지금 이제 기름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다윗이 구원자가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걸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내가 죽는 나를 버리는 믿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상태가 아니면 결단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님은 기름부음을 주었지만 그를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주님만에서 온전히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의 자세, 그의 행동, 그의 마음가짐, 이 모든 것을 저울에 지금 달아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이와 같이 다 달아보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시편 42편 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윗은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갈 길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이시고 그를 주목하여 훈계하시면서 그를 양육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예요.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는 분, 내가 어찌해야 될지 가르치시는 분, 바로 나에게 구원을 원하시고 또한 그 구원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통로로 나를 쓰기를 원하시지만 이 모든 길에 주님이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감정과 내 어떤 충동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묻고 그분이 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면 그냥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실 뿐이에요. 기도하다가 때가 이르면 주께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잠언서 3장 5절 6절을 찾아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잘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해야 돼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어요.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이에요. 그분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일하라고 하면 안 돼요.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 의를 의지하고 내 은사를 의지하고 아니요. 주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놓는 나는 그냥 통로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통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그냥 먹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그냥 지신 것처럼 내가 그냥 가야 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처럼 모든 일에 주님이 나의 구원이고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계획하신 이가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만이 구원자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천지를 지으셨고 그 지으신 세상 가운데 인자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가 직접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의뢰하면 우리는 그의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을 한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정말 내 안에 어떤 믿음으로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내 인생의 길, 내 인생의 어떤 걸음걸음에 일어나는 이 모든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걸음을 지도하시는 여호와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는 여호와께 모든 길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분 앞에 우리는 맡긴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내게 생명을 주시면서 이제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믿음으로 내게 맡겨드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맡겨진 자라는 거예요. 내 일생이 그리스도께 맡겨진 삶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맡겨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장을 하려고 그래. 나도 내가 주장할 수 없는데 하물며 다른 영혼이니까. 다윗이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 길은 주님이 나를 어머니 태에서부터 조성하실 때부터 주님이 다 계획하셨어요. 엄마 뱃속에서 조성하실 때 아 얘는 이런 달란트를 줘야지 내가 얘를 이렇게 쓸 것이기 때문에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 어떤 환경을 통해서 훈련하셨어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든 아니든 간에 그걸 통해서 훈련하셨어요. 이 아이를 이와 같은 것에서 느껴진 어떤 감정과 고통과 아픔과 기쁨과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하면서 그와 같은 자들 이해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자들을 건져내는 일에 통로로 쓰기 위해서 각자에게 태어났을 때 자란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의 순간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다 유익하게 하기 위한 길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나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시작될 때 그 모든 무너진 것들은 다 선으로 다시 세워지게끔 주님이 하시고 나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은 결국은 그를 겸손하게 했고 그 겸손은 하나님이 내가 저를 기뻐하는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온전한 순종을 만들고 진정한 겸손을 만듭니다. 아멘. 다윗이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리고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합니다. 이 구원은 다윗이 한 것도 아니요 다윗과 함께한 모압 지졸의 사람들이 한 것도 아니라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의 칼이 힘이 있어지고 상대의 적군의 칼이 힘이 없게 하시니까 이긴 거예요. 나의 이김은 나의 구원은 우리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그것을 믿으십니까? 얼마만큼 믿기에 흔들림이 없이 담대하십니까? 겸손은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 법의 효력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너는 정죄함이 없어. 그럼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내 안에 있죠. 어떠한 과거에 죄가 있어도 거기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셨거든요. 사단이 나를 너 이런 죄 졌잖아 저런 죄 졌잖아 과거에 이랬잖아 저랬잖아 아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없어. 예수님이 이미 공포했어. 넌 죄 없다고. 그냥 나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나만 공포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고 저 영혼도 구원받다는 거. 그리고 어떤 죄악 가운데서 고통하는 죄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해줘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다 사했어요. 당신은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이제 자유하세요. 그 영혼 구원은 어디서부터 구원이에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올무에서부터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로 영혼들에게 자유함 진짜 이 선포된 법령의 효력을 말해주는 거. 근데 그것이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주님이 나에게 어떤 영혼을 보게 하실 때 알게 하실 때 기도하면서 주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나는 나아가는 정말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다윗에게 그 일라 사람들이 타작마당이 탈취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 일생에 주위에서 영혼들이 알곡기 빼앗김을 당하고 무너짐을 당하고 이와 같이 택한 자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무너지고 끌려가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목사의 일이요. 이것이 어떤 정말 기름부음을 충만하게 받은 자가 행하여 할 일이지 내 일은 아니야 라고 방관하는 자가 있습니까? 내 문제도 너무 커서 내 코가 석자라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까? 또는 그 일을 내가 어찌할 수가 있어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참으로 다윗의 환경은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400명은 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유다에 있는 것만으로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히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고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로부터 확답을 받고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그 일날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블레셋이 일어날 때 그것이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게 하옵시고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알곡으로 세워져 가고 있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가는 것을 블레셋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주위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 앞에 정말 또 구하고 다윗처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도하여서 건져내는 구원의 역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원하셔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인 것을 나타내기 원하시고 그 이름만이 영광받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혈통 가운데 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소식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전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것처럼 아버지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시작하시옵소서. 아멘. 이루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셔서 하나하나 내 주위에 있는 가족부터 아버지 구원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뛰어나가고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구하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일하는 겸손한 자세를 갖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수반하고 정말 그 행함이 있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는 그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영의 생명을 받아먹고 장성한 그리스도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어지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